안녕하세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총책 임재장주수입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 아청이죠. 미미놈이다. 귀신이다. What? 귀신이다. 풀프의 영원한 사랑둥이 조나단입니다. 갑자기 귀신이야. 아유 갑자기 귀신이야. 무더위의 절정 8월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위를 싹 날려버릴 플로월 주제. 아 바로 설마. 남양 특집입니다. 뜻이 뭐예요? 납작하게. 양. 귀신 양. 납작하게 눌러주겠다. 오늘도 뭔가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예, 지식이. 예. 오늘을 위해 특별히 초대된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아, 진짜 리얼 고스턴터 윤시원님 모시겠습니다. 와, 고스턴터. 아, 예, 안녕하세요. 시원이 맞죠? 예, 윤시원입니다. 고스턴터로 나오셨잖아요. 아, 네, 네, 맞아요. 이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건지 좀 보통 사람들이 고스턴터라고 하면 귀신을 네. 사냥하고 다닌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트레저 헌터처럼 보물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귀신을 찾는 사람들을 고스턴터라고 합니다. 아, 그럼 직접 받은 사연 중에 뭔가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뭐 무서운 사연이 또 있나요? 제가 또 공포 이제 특집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포 썰을 어머니가 남편이 귀신이 들렸다고 이제 우리가 또 조사를 나가잖아요. 처음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루 정도는 CCTV를 좀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 좀 관찰을 왜냐면 관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CCTV 설치하고 하루 동안 갔다 왔는데 아니 아무 현상이 없는 거야. 아니 어떤 부분이 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상한 소리를 한대요. 자기가 자고 있으면은 새벽에 서서 출근하는 사람이 서서 이제 그 영화 보면 이렇게 쫙 지켜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다는 거예요. 소름 돋게. 그럼 그만 안방도 CCTV를 놔둘 수 있냐? 네. 왜냐면 거실에만 놔뒀으니까. 아, 거실에만 놔뒀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래서 이제 CCTV를 또 추가로 가져가서 안방에 놔두고 거실에 놔두고 이렇게 이제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했는데 아니 되게 웃긴 게 다음 날 이제 가지러 갔는데 녹화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끈 거예요? 소름 돋았어. 와. 마지막 녹화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줌마가 가서 뽑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뽑으신 것 같은데 그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뽑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러면 이 아줌마가 빙인가?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당하고 같이 갔어요. 무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 그 남편이 아니라 이 여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몰래 CCTV로 설치를 했죠. 근데 반대인 거야. 제보가 아줌마가 서 있는 거야. 남편이 자고 있는데. 아하. 아이가 새벽 3시 정도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뭐 7살 그 정도 애인데 그러면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근데 아줌마가 서 있는데 그 안방 밖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그럼 아이가 깨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나와서 불을 이렇게 바로 문 옆에 스위치가 있으니까 꺼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그림자가 보일 거 아니야. 그냥 꺼지는 거예요. 무당이 이제 구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당에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귀신을 다 빼요. 다 뺐는데 무당이 자꾸 아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다 빼요. 다 빼고 나서 이제 다 끝났대요. 제가 이제 속으로 아 저 아줌마가 좀 또라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근데 갑자기 뒤에 꼬맹이가 우리 엄마 또라이 아닌데요? 이런 거. 왜 또 애가 왜? 애기가 빙의가 된 거구나. 그거였어요. 뭐에 옮겨갔어요? 아니면 아니 계속... 애초부터 애기였던 거. 어 무슨 소리야?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직감을 하잖아요. 아 얘구나. 와. 그럼 엄마는 왜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CCTV를 보면요. 엄마가 깨 있을 때 애기가 항상 그쪽에 서 있더라고요. 뒤쪽에. 그러니까 엄마 뒤 말고 저기 거실 바깥쪽에. 불이 켜진 것도 애기가 자는 줄 알았는데 부엌 옆쪽에 또 서 있고. 그러니까 엄마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소름이 계속 돋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냥 소름이 돋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집이